자, 그러면 이어서 모두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인 메시 퓨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기능 중에 불리언 기능을 조금 더 프로시듀럴하게, 수정이 좀더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퓨전을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프리셋으로 제공되는 퓨전 큐빅 프리셋 메시들을 이용해서 메시 퓨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병 지오메트리에 여러 가지 샘플 메시들을 꺼내서 메시 퓨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 퓨전을 적용하는 방법은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New 퓨전으로 메시 퓨전을 생성합니다. 아이템 리스트 하단에 퓨전 아이템이라는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되고 저희가 만들었던 이 지오메트리는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퓨전 아이템은 자동으로 섭디비전이 적용돼서 여기에 메시를 붙이거나 자르거나 교차하는 지오메트리를 생성할 때 메시가 자동적으로 테슬레이션이 변경됩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메시는 프라이머리 퓨전 메시가 되고 여기에 C튜브를 이용해서 이 병에 이와 같이 구멍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전 아이템과 C튜브를 선택한 후에 Alt키를 눌러서 이 메시를 Subtract Trim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며 이 오브젝트가 우리의 병 지오메트리에 달라붙는 순간 이와 같이 병 지오메트리를 잘라내게 됩니다. 기존의 불리언과 다른 점은 불리언은 한번 기능을 적용하면 다시 수정이 되지 않는 것에 비해서 메시 퓨전은 얼마든지 사용자가 다시 메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한 지오메트리가 변경될 경우에 자동으로 메시 퓨전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오브젝트도 병을 자르는 지오메트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럼 얇은 지오메트리가 병 주둥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는 모델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퓨전 아이템과 지오메트리를 선택한 후에 Alt키를 눌러서 Subtract Trim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지오메트리가 위치하는 곳에 우리의 프라이머리 지오메트리가 Subtract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메시 퓨전의 장점은 Subtract 지오메트리가 여러 개일 경우에 동시에 겹쳐서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지오메트리를 최종 메시 아이템으로 변경하기 전까지 얼마든지 계속해서 수정과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조약돌 모양의 지오메트리가 프라이머리 지오메트리랑 교차하는 부분만 남기는 옵션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오메트리와 퓨전 아이템을 선택하시고 Alt키를 눌러서 인터섹트 트림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 지오메트리와 프라이머리 지오메트리가 교차하는 부분에만 메시가 남게 됩니다. 인터섹트 오브젝트를 키우거나 줄임으로써 이렇게 남게 되는 영역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다시 Subtract Trim 지오메트리를 위치를 수정하거나 크기를 변경하면 그 또한 자동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컴퓨터 사양이 조금 저사양이거나 만들고자 하는 지오메트리가 매우 복잡한 경우에 메시 퓨전을 이와 같이 라이브로 적용하는 것이 조금 느리게 적용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퓨전 아이템 레이어에서 디퍼드 업데이트를 체크를 해주시면 사용자가 트랜스폼을 변경하는 동안에는 메시 퓨전이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트랜스폼을 멈춘 후에 메시 퓨전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 퓨전으로 제작된 지오메트리의 모양이 마음에 들 경우 퓨전 아이템의 옵션 중 퓨전 메시의 메시 모드를 드래프트에서 에어타입 파이널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아웃풋 메시를 듀플리케이트 앤 컨버트 메시를 적용하면 원래 퓨전 셋업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이 상태로 제작된 메시를 새롭게 생성해 줍니다. 그럼 퓨전 아이템은 뷰포트에서 안 보이도록 설정되고 퓨전 아이템 메시가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오메트리에 추가적으로 수정을 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 퓨전 아이템을 다시 켜서 지오메트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 퓨전의 장점은 불리언 기능을 변경하고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복잡한 핫서페이스의 곡면을 만들다거나 오가닉 서페이스를 제작할 때 언제든지 수정에 대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